네, 오늘은 초등 공부 언어 지능이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등 공부 언어 지능이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입니다. 책놀이 선생님이라고 불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교육자이자 교사이자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둥이 엄마이고요. 최근에 언어 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 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교사 생활은 네. 꽤 오래 했고요. 지금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네, 첫 발령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도 있긴 했었으나 네, 처음 교사로 부임 받은 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놀이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거고요. 또 교사로서의 어떤 좋은 교육과정 도구를 찾으려는 네. 그런 바람 또 그런 노력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서 조금 특별하다 싶은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또 느낀 바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론적 토대를 바탕 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유들이 저를 책놀이 선생님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책 제목에 이제 언어 지능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언어 지능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맞아요. 이제 뭐 IQ, 네. 뭐 수리 능력 이런 것만 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언어 지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지능을 사실 우리가 딱 하나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지능 중에 하나인 언어 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언어 지능은 쉽게 말하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어 지능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언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 지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다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이 되곤 했으나 언어지능은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모두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얼만큼 잘 구사하고 잘 사용하는지가 우리 특히나 아이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좀 출간이 되었고 언어지능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니까 이제 네. 높고 낮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언어를 잘 활용한다는 게 네. 어떤 게 정말 잘 활용하는 모습이고 네. 어떤 거는 뭐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네. 뭐 언어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한테 보이는 특징이라든지 네. 혹은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언어 지능은 아까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통합적이에요. 다 통합적이어서 쟤는 듣기는 안 되는데 말하기는 잘 돼. 저 아이는 뭐 읽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쓰기는 힘들어해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굉장히 통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우선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좀 쉽게 드러나는 특징 언어 지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언어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또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든가 얼버무린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듣기가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안 된다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언어 지능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문제는 언어 지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효과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지능을 높이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질문에 또 답변을 드리면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가장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언어 능력은 어떻게 보면 들음과 읽음 그로서 사실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쪼개고 붙이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인지 능력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다고 할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언어 능력 또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언어 지능이 특출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아이는 어쩜 저렇게 완벽하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아이가 내 교실에 있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의사소통을 잘하거나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춤을 잘 추거나 웃긴 네. 말을 잘하거나 뭐 주목받기를 좋아하거나 그럴 경우도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적재적소에 굉장히 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서 잘 표현을 해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에게도 또 집에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공부를 잘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서 네.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네.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영어나 네. 수학 혹은 초등학교 때 뭐 태권도, 미술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하지. 네. 뭐 언어 지능을 높이려고 뭐 언어 학원을 다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정과 책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책놀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책 전반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실용적인 방법의 책놀이를 소개를 했는데요. 언어 지능은요.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달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는 주체는 부모님이세요.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 지능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말하는 방법을 바꾸신다면 이제 아이들의 언어 지능이 굉장히 촉진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에요. 책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책만 읽고 끝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책을 샅샅이 다 조각조각 내서 이용을 하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책이 좋은 건 알지,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언어 능력도 뛰어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놀이를 형성을 하고 아이가 책에 대한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언어 지능이 그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네. 이제 자녀분 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을 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네. 했던 노력을 담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책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언어 지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책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교과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책을 찾았어요. 동화책이든 네. 뭐 재미있는 책들을 찾아서 그 책을 접목시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몇 년간. 근데 가장 힘들었던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네. 집에서 이제 아이들 보육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로 입학을 못했어요. 학교 입학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네. 6월 달에 입학을 하고 뭐 이틀에 한번 가기도 하고 거의 등교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 책놀이를 가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사실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도 책놀이를 꾸준히 하고 있긴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책놀이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네. 같이 교육 과정처럼 짜서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뭐 책을 한 권을 정해서 프로젝트식으로 책 놀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전, 중, 후 활동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을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저희 애들이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긴 하지만 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네, 책놀이의 가장 큰 효과로는 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지금도 놀이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게 놀이예요. 책이 항상 옆에 보면 쌓여져 있고 엄마 나 좀 쉴게, 엄마 나 좀 누워있을게 하면 책을 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서는 너무나 뿌듯하기 때문에 예, 또 뭐 학업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이서만 조금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책놀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책 속에 있던 내용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경험과 결부시키면서 아이들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놀이 또 언어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말씀드릴 곳은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책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학부모님이 다 알고 있고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사실 그 현실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읽자 하면은 뭐 싫어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럼 좀 아이가 좀 책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결정적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읽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읽어주시는데 밤에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기 전에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은 사실은 문자 해독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뭐 딱딱한 거야, 지루한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아이들은 그 들음의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두 권 정도는 아이를 꼭 스킨십을 하면서 끌어안고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와 나와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을 그 형성하는 어떤 좋은 시간이다라는 경험을 아이가 갖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는 이제 재미있는 책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 책은 되게 좋은 거네, 책은 되게 재미있는 거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계속 읽어주신 책은 이 아이를 평생 독자로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는 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아 저는 그럼 늦었나요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책 안 읽어요. 저는 이제 와서 읽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할 때도 저는 매일 읽어줬어요. 아이들에게 적은 양이어도 굉장히 정확한 시각에 매일 아침 뭐 1교시 뭐 10분, 15분 정도 매일 읽어줬는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자기 전 또는 아침 뭐 아침 시간에 비몽사몽 아이들이 정신이 없을 때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조금씩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어느새 빠져듭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는 아이들도요 매일 읽어주시면 그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어려운 책을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짧은 책을 추천을 드려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단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짧은 책으로 읽어주심으로써 어떤 완결을 맛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읽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책 읽는 시간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리딩 데이라는 게 저희 집에는 금요일 오후 2시간 그것을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혹시 사장님 만화방 가보셨나요? 만화방이요? 네.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만화방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예,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걸 좋아했냐면 만화책에 이만큼 쌓아놓고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놓고 이렇게 쌓아놓고서 뭐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만 책 읽어, 그만하고 책 읽어, 그만 놀고 책 읽어, 그러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책을 읽는 소중한 시간, 책을 읽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있는 간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읽고 싶은 책을 다 가지고 와 해서 이렇게 쌓아두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쿠션도 갖고 오고 저희 집 이불도 갖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들 평소에 잘 안 사주시던 뭐 음료수, 네. 뭐 과자 이런 것도 쌓아놓고 그래서 두 시간은 책만 읽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같이 읽어요. 저도 뭐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뭐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어린이 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서 두 시간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두 시간은 꼭 지켜서 아 금요일 오후 두 시간은 리딩 데이즈 하고 아이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가끔 아이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금요일 아닌데 우리 오늘 그냥 리딩 데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할 때가 네네. 있어요. 아빠가 있는 주말에나 그럴 때 그럴 때는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티타임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은 보리차를 주고 저랑 남편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조용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좀 끌어당기는 거죠. 평소에 안 주는 간식도 주고 하면서 되게 좋은 책 읽는구나.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도서관 데이도 있어요. 네. 도서관 데이도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저희 도서관은 다섯 권씩 빌려주더라고요. 네. 그 다섯 권을 고를 수 있게 한 다음에 둘러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 할애를 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으면서 책들을 탐색하게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보면 행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여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 나들이를 합니다. 서점 나들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사달라는 책을 다 사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 사달라고 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네. 너무 반가워서 이런 책을 가지고 왔어? 읽을 거야? 하면서 많이 사주시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딱 한 권만 사주세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만 책을 사줄 거야. 어떤 책을 사고 싶은지 가서 잘 보고 심사숙고해서 골라. 그 다음에 그 책은 한 달 동안 너의 친구가 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서점에 가면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엄마가 한 권만 사준대요.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탐색을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른 책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돼요. 어떤 독서 책임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독서하는 방법, 책에 대한 책임감, 또 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사진 않아요. 아이들 책을 고를 때는 온라인에서 사면 뭐 쿠폰도 있고 네. 더 싸긴 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서점에 가는 것 자체, 서점의 냄새를 맡고 많은 책들을 탐색하고 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평생 독자로서의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들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읽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리딩데이, 방해받지 않는 리딩데이를 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책을 고를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면은 네. 이게 밤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는 게 네. 이게 쉬울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네. 뭐 순탄하게 잘 되셨나요? 순탄하게 되었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네네. 둘이어서 힘든 점은 네. 아이들이 고르는 책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는 시각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는데 루틴을 정하시면 돼요. 뭐 아이들이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네. 8시 30분은 책 읽어주는 시간. 그러면 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져와. 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져와. 자, 네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약속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그 엄마 아빠 밀착되어서 스킨십을 하면서 책을 보는 거를 결국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책에 집중해!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들춰보시기도 하면서 그림도 함께 보시고 책은 어떻게 보면 놀이 장난감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책을 깨끗이 보고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네, 또는 사촌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책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던가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마음껏 낙서도 하게 하시고 구길 수 있게 하시고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에는 뭐 동그라미 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삽화가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들 보는 책에는 그러면 그걸 좀 변형시킬 수 있게끔 같이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뭐 조금 더 그림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야기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서점에 같이 가고 도서관에 가고 이런 활동들을 네.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많이 언어 지능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것 같네. 이런 변화를 좀 피부로 느끼시기는 어느 정도 하니까 느끼셨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1년 내내 똑같은 강도로 하시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를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정하시는 걸 추천을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책 읽어주기 또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주말에만 읽어주시는 거 또는 리딩데이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워킹맘이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그 시간 내기가 사실은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아이들과 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이 책에 나온 그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긴 하지만 모두 다 하시려고 하면 힘이 드세요. 그러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개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을 좀 해드릴까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책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가장 좋은 도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게 많지가 않아. 단기 기억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읽기 전 중으로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즉 아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일까 하고 궁금증을 갖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표지가 있을 거예요. 네. 책 표지가. 그럼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생각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표지에 보면 무슨 색깔이 보여? 보이는 색깔 한번 얘기해볼까? 또는 제목을 보고 이건 무슨 제목? 이건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왜 제목이 이런 제목일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란데스의 개라는 책을 이용해서 책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네. 근데 플란더스의 개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하고 제목을 보고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저는 이렇게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제목 보고 표지 보고 하루는 제목 보고 얘기하고 하루는 표지 보고 이야기하고 뭐 세 번째는 뭐 배경 지식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 개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플란더스는 뭔 것 같아? 그러면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뭐 무슨 지역일까? 하고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냥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막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읽기 전 활동이 다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랑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진짜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어떤 내용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플란데스의 개 같은 경우는 개가 등장을 하니까 저희 집은 이제 개를 키우고 있진 않은데 네. 개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해보는 거죠. 키우는 사람 누가 있지? 우리 주변에? 그러면 뭐 이모. 이모네 강아지 이름 뭐였지? 그럼 희동이? 희동이는 어떤 개야? 그러면 까마구, 순하구, 이모가 제일 예뻐하는 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결국 이 책과 결부를 시키게 돼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서 뭐 표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제목을 활용하셔도 좋고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읽기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너무 오래 읽어주시면 아이들의 듣기 집중력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1시간 내내 읽어주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기는 한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면 의외로 집중을 잘해요. 15분간은. 네. 그러나 중간중간 내용을 놓치거나 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배경은 어떤 배경일 것 같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림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질문을 중간중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마음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이랬을 때 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혹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의외로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 4, 5, 6학년 정도면 저는 뭐 낙서하면서 들어볼래? 하고 얘기도 해요. 예, 이거는 자기 전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아침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그 낮 시간에 하게 되면 아무 종이나 갖고 와서 낙서하고 싶은 거, 만화처럼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라도 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어때? 그러면 예, 낙서를 하면서 들으면 아이들이 뭐 귀에 탁 꽂히는 단어를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만화처럼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집중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가 만약에 이제 읽기가 계속 좀 지속이 되어서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감이 없고 잘 집중해서 듣는다 하면 읽기 전에 약속을 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 하고서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퀴즈처럼 내는 질문도 좋고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다 끝나고 질문하기 한 번씩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흥부한 울부를 읽어주면 아이들은 흥부는 아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사실 확인적인 질문을 처음에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놀부의 아내가 흥부를 뭐 때린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자기들끼리 퀴즈처럼 뭐 엄마도 같이 맞추고 뭐 포인트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퀴즈 질문하기도 지속이 되다 보면 조금 추상적인 질문으로도 좀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부한 울부라고 하면 착한 사람은 반드시 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흥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놀부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이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시면 좋고요. 부모님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뭐 질문을 한 번씩 써보라고 해요. 이런 붙임 쪽지 포스트잇에다가 뭐 생각나는 질문 아무거나 써봐. 그리고 붙여놔요. 붙이고 서로 퀴즈 내기도 하고 그중에서 토론이 가능한 질문이 보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 저희 네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밴드가 있어요. 네. 밴드는 이제 어린이들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추천하는 그 소셜미디어인데 밴드에다가 제 질문을 올려요. 그 질문을 올리고 서로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면서 반박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내고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뭐 반박을 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속 질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아이들이 점차 그 논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적당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 아빠랑 저랑 아이들이 계속 그 토론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후 활동은요. 네. 전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전지. 네. 전지가요. 판 같은 데 보면 한 30장에 한 7,000원밖에 네. 안 해요. 사실 저희 어른이 되어서 쓸 일 없는 그쵸? 그런 종이인데 네.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 읽기 후 활동 책놀이 도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읽고 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전지만 한 장 주셔도 되게 좋은 읽기 후 활동이 돼요. 아이들은요 그 전지를 보고 마음대로 꾸며 마음대로 네. 채워 뭐 책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려도 좋고 밟아도 좋고 또는 써도 좋고 그 위에 무엇이든 해도 좋아 라는 허락을 받으면 생각외로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들을 펼쳐내요. 그래서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책에서 궁금했던 점을 써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플랜더스에게 아까 네.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 하면 생각나는 것 하나씩 그려보기. 예. 근데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절대 없다. 이거는 그림 수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뭐 주인공은 항상 그 우유 네. 우유를 네. 끌고 다니니까 우유를 그리고 플랜더스의 개는 개를 그리고 네. 또 할아버지는 신발 이렇게 뒤축이 날가진 신발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뭐 아이들은 의외로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뭐 해보고 싶니? 라고 말하면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전지에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갤러리가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이 돼요. 그래서 뭐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이 뭐를 더 그린다든지 더 쓴다든지 지속적인 활동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읽으셨으니까 같이 활동도 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읽고서 전지를 한 장 주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해 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에게 프로젝트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플랜더스의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책을 읽었고 너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좀 꾸며봤으면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까? 어떤 이름을 가질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 이름을 새로 만들어주는데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신나서 각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왜 그 이름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라고 발표의 기회도 줄 수가 있고 가족 투표로 이름을 정하는 좀 재밌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책을 뭐 정하시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일 큰 기준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은 사실은 부모님께서 잘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뭐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동물에 좀 흥미가 있다 그러면 동물이 등장하는 책을 가지고 와도 좋고요. 아이가 과학 쪽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로봇 네.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네. 아토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즘에 찾아서 같이 읽었고요. 또 동물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란저스에게 또 푸른 사자 와니니 이런 것들 찾아서 읽었고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면 네. 굉장히 쉽게 감정이입을 해요. 예,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가 있는 주인공이 있는 책들을 좀 찾아서 추천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활용하세요. 네. 아주 잘 알려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지금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런 책이 좀 인기예요 하고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독도서라고 각 학교에서 네.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 활용하셔도 좋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말 잘하는 아이, 그리고 네. 질문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하고 싶어 하죠. 네.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 잘하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고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 말을 할 때는 청중이 있거나 사실 저는 뭐 카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자님도 있으시고 듣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뭐 스피치를 한다고 해도 뭐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듣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가 잘 되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듣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 뭐 끼어든다든지 또 짐작해서 말을 미리 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은 말하기가 나오기가 좀 힘들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견을 좀 바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은 난 끼어들지 않겠다 최대한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그걸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이들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엄마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자꾸 끼어드세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엄마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학교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기다리라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듣기가 먼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이게 말로 나와. 생각이 제대로 안 된 채로 말하기를 하게 되면 문맥이 맞지 않거나 맥락과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좀 어긋나거나 그런 말하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대방 없이 혼자 막 얘기하는 그런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질문을 하시고 아이가 그냥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엄마 나는 시금치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나 시금치 안 먹을래. 그러면 왜?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왜냐하면 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왜냐하면 뭐 시금치 식감이 싫고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냥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일에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는 현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좀 설득적인 말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습관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하기 스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짧은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발표하기 또는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세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 후 5분 말하기인데 5분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 5분도 길어요. 한 2, 3분 말하기. 네, 학교 후에 엄마랑 앉아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았어? 라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급식에는 뭐가 나왔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자세히 설명해 줄래? 맛이 어떻고 식감이 어땠고 냄새는 어땠고 몇 번 먹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어머니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 30초? 30초 정도면 네. 끝나는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중간중간 호응을 해주시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되게 맛있었겠다. 그래? 그건 처음 본 음식인데?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런 그 말하기에 길이가 좀 길어지겠고요. 뭐 쉬는 시간에 뭐 했는지 뭐 네 번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하고 궁금해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지고요. 학교 한 2, 3분 말하기엔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오늘 배운 과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엄마한테 선생님처럼 한번 설명해 줘. 엄마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되게 좋아해요.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 그 기능 또 언어 지능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매일 할 수 있는 말하기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해요. 주말에 뭐 외식을 나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말 한 끼 정도는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나 뭐 식사 중에도 시간을 정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라고 하면 아이들 매일 똑같아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놀이터 가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의 주제만 정하라고 해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목요일날 뭐 시소를
탔는데 그날 좀 신기한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경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 2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도 아, 저런 경험을 했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공식적인 말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엄마, 아빠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에 샀던 네. 물건에 대한 아, 네. 리뷰를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인상착의와 그 부분에 되게 좋은 점에 대해서 새로 만난 사람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한 번씩 말하고 나서 질문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하기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문장 기차놀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뭐냐면 요새 부모님들 라이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차 타고서 아이들이랑 뭐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근교로 야외 나들이를 하시거나 하면 차 안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럼 아이들 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말하기 능력을 좀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문장 기차놀이예요. 문장 기차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혹시 하나 둘 셋 하면 네. 아무 단어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볼펜. 커피 말씀하셨고 네. 전 볼펜 있게 있어요. 그러면 커피 볼펜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에 커피 볼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네. 야 어렵다 그럼. 네, 세 개의 단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옛날 옛날에 뭐 볼펜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사람이 살아요. 네. 그 사람은 볼펜 수집가요. 그러면 네. 다음 사람이 그 네. 문장에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에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 수집가가 살았어.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네. 예를 들어 뭐 싸움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들은 이상하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 싸움을 일으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네. 1번, 2번, 3번 순서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중요한 점은 응집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단어는 들어가되 통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단어를 지금 두 개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네 개, 다섯 개씩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단어가 뭐 되게 훌륭한 단어나 어려운 단어일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얘기해서 네.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네. 계속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만에도 한 10줄 이상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다 못 끝낸 상태로 내리게 되면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좋은 말하기 방법 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문장 기차놀이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작가님 볼펜 커피를 네. 말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할 때 한 문장에 그 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한 네. 사람당 그 단어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문장 중에 그 단어가 네.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네. 만약에 세 문장을 얘기한다. 단어는 두 개잖아요. 네. 세 문장 중에 두 문장만 그 두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네. 그 원칙은 네. 세우시기 나름이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네. 문장 기차놀이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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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네. 아이하고 제가 라이드 할 때 또 지하철 타고 갈 때 심심해서 뭐 제가 네, 뭐 네. 그런 놀이들을 고안을 했는데 네, 네. 동시에 아까 이제 커피 말씀하시고 저 볼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볼펜과 커피의 공통점 찾기 놀이를 해요. 그래서 한 네.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네. 뭐 이기면 포인트를 얻고 야. 포인트를 얻는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따로 주는 건 없는데 공통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네. 그런 것들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 뭐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말하기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이 없는 것끼리 연관을 시키면서 아이의 차이성도 늘어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허투루 보내시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언어 지능 높이는 데 진심이셨네요. 보니까 놀이도 막 만들고 있다. 말하기 읽기 여기까지 네. 됐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쓰기. 쓰기에 네. 대해서도 혹시 뭐 특별한 교육을 하시나요? 쓰기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언어 지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쓰기는 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쓰진 않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이 쓰는 것에 도움이 분명히 되나 쓰기는 쓰기만의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도 되게 잘할 거라고 많이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는 것은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쓰기는요. 근육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에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힘이 든 만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근육으로 보여지잖아요. 근육이 몇 퍼센트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약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긴 하나 매일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고쳐쓰기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데 매일 무언가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써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쓰는 건지 배워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A4용지나 공책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서 독후감 써봐, 일기 써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흰 종이는 너무 큰 공간이에요. 여기를 채울 생각으로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긴 쓰기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 쓰기는 어렵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짧은 쓰기를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 초등학교에 가면 리딩 로그라는 거를 써요. 네. 리딩 로그는 뭐냐면 독서록의 일환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독서록은 책을 한 권 모두 다 읽고 길게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뭐 주인공의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리딩 로그는 한 줄 쓰기예요. 책을 예를 들어 15쪽에서부터 35쪽까지 읽었다 그러면 15쪽부터 35쪽 표시를 하고 인상 깊은 한 줄 따라 쓰고 내 생각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써요. 그러면 두 줄만 쓰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작가님 하실 텐데 너무너무 큰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쓰기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상 깊은 한 줄은요. 어떻게 보면 필사예요. 필사는 가장 좋은 쓰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서 아시고 계실 텐데 아이들은 그 인상 깊은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읽은 책 다시 한번 들춰보고 뭐가 제일 좋았지? 라고 살펴보고 골라서 따라 쓰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맞춤법 때문에 맞춤법을 너무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필사를 하면서 맞춤법 교정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내 생각 한 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었다 뭐 웃겼다 어떤 부분은 무서웠다 라고 간단하게 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리딩 로그 쓰기에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게끔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이었다면 의성어 의태어를 한번 사용해서 써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신다든지 색깔이 많이 나오는 또는 주인공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써보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리딩 로그를 그 재본을 하셔서 저희 책에 보면 블로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만든 워크시트인데 워크시트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재본을 해서 1년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짧게 쓰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걸 해보시고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됐으면 다음 리딩 로그로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1단계 리딩 로그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있어요. 네. 인상 깊은 한 줄, 내 생각한 줄 이건 1, 2학년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쓸 수 있는 거고 3, 4학년 줄 정도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간추리기 한 줄이 들어가요. 간추리기는 요약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고학년 아이들 많이 책을 읽은 아이들도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감이 안 잡혀서 좀 고생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었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뭐 줄을 쳐서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요약을 하면서 간추리기를 하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 3단계 리딩 로그는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리딩 로그예요. 그래서 제본을 하셔서 식탁에 두세요. 아이들도 쓰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오, 이 표현 진짜 좋은데? 서로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공유하는 어떤 그 독서록, 가족 독서록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1, 2단계도 아이들이 쓰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들 의외로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문구점에 가면 도장 되게 많이 팔아요. 네. 칭찬 도장도 네. 있고 팡팡팡 찍어주시고 뭐 포스트잇에다 편지 써서 붙여주시고. 사실 워킹맘들이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딩 로그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네.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가족 일기장. 예, 가족 일기장도 그냥 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먼저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먼저 써요. 근데 뭐 주제를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번 주 뭐 저녁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짧게 쓰세요.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써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마다 가장 시간이 좀 있는 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일별로 쓰는 거예요.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엄마는 수요일, 아빠는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기를 쓰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일기장 내면 밑에다 이렇게 그 코멘트 달아주시듯이 서로 달아주시고 하면서 쓰기가 습관화가 될 수 있게끔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음엔 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또 그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네. 할아버지 생신, 고모 생일, 이모 생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편지 쓰기를 해요. 무조건 편지 쓰기를 하고 네. 뭐 엽서도 쓰고 카드도 쓰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기도 하는데 그렇게 편지 쓰기, 카드 쓰기를 조금 더 습관화하면서 아이들이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가족들이 하는 것도 많고 네.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째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댓글 달아주는 것도 그렇고 네. 이게 뭐 엄마 혼자 된다고 계속하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남편분이 잘 협조를 해주셨나요? 남편이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긴 한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네, 네. 책에 대한 몰입을 진짜 경험을 했고 책을 통해서 제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책 놀이 대부분 제가 주도를 했고요. 남편의 가장 큰 역할은 밤에 아이들 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였어요. 남편을 읽어줬어요? 네, 남편 읽어줬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읽어준 것 같아요. 아빠는 사실 좀 늦게 퇴근하고 아이들과 네.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었고 네.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자기 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있어서 네. 남편이 거의 저희 애들 아빠가 책을 읽어줬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남편이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나씩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아빠한테 같이 뭘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대부분의 아빠들은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정확한 역할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권을 읽어주기. 네. 그게 힘들면 주말에라도 주말에라도 자기 전에 책 한 두세 권 정도 읽어주는 것을 아빠 역할로 딱 정해놓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말에 밥 한 끼는 같이 먹으니까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해보자 하고 제시를 하시면 그 정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얼만큼 육아에 적극적이시고 언어 지능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으신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빠 역할이 클수록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달라지겠죠. 네. 뭐 역할 배분 이런 거에서 갈등은 없으셨던 거죠? 네,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예. 난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게 뭐 애들 시간 맞추기도 좀 네. 어려워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뭐 책 읽어주는 채널도 많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틀어주는 거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오디오북을 구독을 하면서 오디오북 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예. 뭐 부모님 다섯 번 읽어주고 한 그렇죠. 번을 그렇게?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은 그냥 언어 지능을 높이거나 또 언어 이해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와 아이 간의 친밀도는 그 보면 깊은 애정이죠. 애정을 쌓는 되게
되게 큰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 너무 힘드실 때는 그런 오디오북이나 유튜브 틀어주신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적당하게 좀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자 유튜브 틀어줄 테니까 그거 들어 하고 부모님께서 방을 나가시면 네. 아이들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방법도 써요. 처음은 무조건 읽어주시고 한 2페이지 2페이지 정도는 힘들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네. 2페이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은 오디오북을 틀어주신다던가 시작은 엄마나 아빠가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이한테 책을 읽히고 싶지만 네. 가장 고민인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문제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요즘에 애들 막 울고 뭐 이러면 뽀로로 틀어주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스마트폰 친숙해지고 그쵸. 너무 재밌어 하는데 네. 이게 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셨어요? 저는 네. 요거는 조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네. 될 수도 있는데 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너무 귀한 아이고 해서 네. 많이 예뻐하세요. 근데 저도 뭐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할 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루틴을 정해줘야 할 때는 저는 가차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희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뭐 저희 아이들도 게임합니다. 포켓몬 이런 거 네. 좋아해서 네. 수요일 30분, 토요일 30분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끊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이가 매달리고 울고 해도 절대로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나 생활 습관을 잡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님께서 일관성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르거나 아이가 뭐 착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기쁘게 했거나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네. 아이는 부모님께 이렇게 조르거나 아니면 내가 애교를 피우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생활 습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엄하셔야 할 때는 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화를 내거나 야단쳐라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네. 일관성 있게 꾸준히 유지하는 부모님 또는 일관성 있게 규칙을 계속 그 유지시키는 선생님을 엄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했으면 뭐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을 때 아마 규칙을 정하셨을 거예요. 규칙대로 하세요. 그냥 규칙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면 그 아이는 저의 조언으로 해결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책 읽기 다음에 네.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거미줄 활동이라고 이걸 해주신다고. 네.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책의 가장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네. 전지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지 활용할 때 처음에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낙서도 하고 그러다가 아, 뭘 좀 더 재밌는 걸 해볼까 하다가 이제 고안을 해놓은 게 전지를 주고 그 마인드맵 아세요? 네.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플란다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개도 되고요. 아니면 주인공 레오도 되고요. 또 아니면 루벤스가 나오잖아요. 루벤스도 되고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하나 크게 쓰는 거예요. 가운데 크게 쓰고 네.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 되게 많은 가지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랑 아이들 둘이 세 명이서 전지에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요. 뭐 제가 만든 가지에 내 가지도 만들고 더 이어서 가지를 계속 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 그러면 우리 단어끼리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플란더스에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고 네. 단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끼리 연결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단어끼리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 이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지? 하면서 연결을 시키다 보면 거미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이렇게 뻗어나가기만 하는데 네. 거미줄은 연결이 연결이 돼서 그쵸. 서로 단어끼리 굉장히 많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많은 연결을 만들어낸 단어가 뭐가 있지? 하고 몇 개 이제 동그라미를 치죠. 네. 그러면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미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더 만드실 수가 있는데 만든 거미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그 읽기 후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확장 독서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가지를 만들어낸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단어랑 관련된 책을 찾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치기를 만든 게 만약에 뭐 우유였다고 하면 네네. 우유와 관련된 우유가 나오는 책을 찾는다든지 우유에 대해서 찾는다든지 또 다른 아마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할아버지가 다른 가지들을 많이 연결을 시켰다. 그럼 할아버지가 나온 책들을 찾는다든지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고아가 나온 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자체가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나온 책을 찾는다든지 해서 독서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독서의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되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네. 영어 학원에서 그 역사를 배우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역사가 한국어로 배워도 네, 어려운데 네. 뭐 옛날 그 고대 유럽 역사를 영어로 배우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오면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우리 거미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영어 학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운데다 쓰라고 하고 배운 것들 가지치기 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고 계속 서로 또 마지막에 거미줄 치면서 연결을 시키면 아이가 가지를 치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 네. 가지에 가지를 더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확장시키게 되고 또 거미줄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고 할까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단어들끼리 연결을 시키면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찾게 되면서 복습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 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책을 읽고 나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확장 독서의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통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우는데 이제 3월 달은 봄을 배우고 6월 달이었나? 5월 달에는 이제 여름을 배우고 그 과목 배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를 정해서 가족 끼리 뭐 시간이 되신다면 거미줄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이들이 배워왔던 것을 집약해서 종이 하나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추천드리는 활동이고요. 왜냐하면 언어 지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미줄 활동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 거미줄 활동인데 사실상 얘기 들어보면 거미줄 학습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복습도 하고 뭔가 네. 창의력도 연결도 시키고 네. 네, 맞아요. 그 언어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교육을 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몇 살 때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그 저희 대뇌가 사실은 좌반구 우반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는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한 만 두 살 때부터 분화가 되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측면화 된다고 하죠. 좌반구 우반구 나뉘는 게 한 만 12세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언어를 담당하는 데는 좌반구에 있어요. 그리고 만 12세가 되면 그 기능이 축소된 분능이 그 완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 12세 이전, 즉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좀 집중적으로 언어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계획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7세에서 만 12세, 즉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언어 지능을 강화시키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시기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 시기에 예. 하면 좋다. 좋다 효과가 좋다.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좀 학부모님들이 네. 이제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 입학 전에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애들도 이제 머리가 좀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초등학생들한테 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하나는 정말 푹 빠지는 책 한 권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만화책은 아니에요. 네. 만화책은 아니고 줄글로 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 여러 네. 번 읽어도 지겹지 않은 책을 찾게끔 도와주시는 건데 사실 언제 어디서 그 책을 찾게 될지는 아이들도 모르고 부모님들께서도 모르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책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틴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 시간은 책 읽는 시간 같이 한번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첫 장은 어머니들께서 아니면 아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내용이 좀 안 잡히고 네. 뭐라는 거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첫 장부터 몰입하게 만드는 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장을 읽다가
금세 포기를 하고 뭐 두 번째 책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첫 장만 넘어가면 술술술술 잘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장은 아이가 책에 아직 몰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첫 장은 읽어주시는 것을 좀 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장 독서를 활용하신다던가 거미줄 활동을 하면 사실은 아이의 지금의 흥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어디에 흥미를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그 많이 가지를 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보시고 그 단어와 관련된 책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네.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겠지만 네, 그쵸. 혼자 공부하는 아이 네. 일단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은 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 보내서 네. 거기서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님께서 네. 주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인데 초중 정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바탕을 깔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루틴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 습관을 들여 주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양이라고 정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연산을 뭐 두 장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두 장을 한 후에야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네. 약속을 처음부터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도 정하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 학교 다녀와서 30분 후 그러면 30분 후에는 무조건 연산 두 장 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으시고 웬만하면 그 시간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가 다 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나는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루틴을 꼭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날은 많이 했다가 어떤 날은 뭐 적게 했다가 이런 거는 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물론 뭐 가족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는 루틴 만들어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맛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교과서를 읽어도 뭐 문제집을 읽어도 그쵸. 여기서 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의외로 굉장히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요약하기? 요약하기가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요약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다는 거잖아요. 발췌해서 내 언어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리딩 로그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아주 짧은 요약하기를 연습을 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힘드시면 함께 책을 읽은 다음에도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줄래? 한 줄로 얘기해 줄래? 뭐 두 줄로 얘기해 줄래? 아니면 짧게 하나 뭐 기억에 남는 한 단어로 얘기해 줄래? 하고 자꾸 자극을 시키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시키면 훨씬 쉽게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네. 또 실제로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작가님을 네. 뭐 워낙 영어를 잘하시고 또 뭐 유학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뭐 네.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루어진 엄마표 영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엄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표 영어는 네. 제일 중요한 점은 루틴 만들기예요. 네, 루틴 만들기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포인트가 그렇죠. 아니라 네. 아이가 영어를 학습하는 그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께서 뭐 요즘 영어를 잘 하시긴 하나 네.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쉽게 뭐 원어민처럼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네. 요즘 되게 많은 그 교육 매체들이 있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동화책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사실 동화책 같은 거는 발음에 자신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읽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매일 하는 거. 매일 읽어주기, 매일 들려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학을 와서 저희과에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게다가 이제 저는 교육학 쪽을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뭐 슈퍼인텐던트 한 그런 분들 교육 쪽이 되게 오래 계신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같은 대학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매번 수업마다 그 라이팅을 해서 써서 내는 게 있어서 영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읽었어요. 되게 많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관련된 책, 저희 이제 수업에서 쓸 책을 계속 읽었어요. 소리내서. 근데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토론을 할 때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영어 라이팅을 할 때는 처음에 저 너무 많이 혼났어요. 교수님한테 네. 너무 못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라이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한국에서 뭐 논술 그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냈더니 교수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울고 내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네. 많이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영어식 쓰기 또는 논리적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야 되고 문장과 문장 사이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팅을 지도를 직접 하시겠다 하면 각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응집성이죠. 글의 응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성과 응집성이 제대로 좀 되어 있는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뭐 굉장히 뭐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영어에 있어서는 결국은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되게 멋진 표현하다 보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커진 이펙트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그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사이가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한국식 글쓰기하고는 달랐던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글 쓰는 게 조금은 더 편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잘 써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영어식 글쓰기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좀 많이 미디어상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게 문해력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무 어린 세대들이 이제 한자를 배우지 않으니까 네. 소통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맞아요. 발생하는데 네. 이 문해력을 키우는 좀 방법들 있을까요?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저희 이제 문장 기차놀이 한 것처럼 책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거예요. 형광펜을 치든지 다 치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단어들 몇 개 이제 쳐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이제 같이 찾는 거죠. 찾아서 그 다음에 문장 기차놀이 하듯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몰랐어요. 네. 비탈진, 어렵다. 오두막 네. 이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해서 네. 책을 다 읽고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같이 사전 활용해서 찾고 그 단어들을 넣어서 우리 글을 한번 써보자. 그런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써보자. 뭐 비탈진, 오두막, 주정뱅이 이런 네. 단어 조금 아이들한테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네. 그 단어들을 넣어서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썼어요. 예, 써서 글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글이 뭐 되게 훌륭한 글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글을 한번 써봤다는데 글을 쓰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데 좀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찾으려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단어 뜻을 얘기를 해주시고 책을 덮은 후에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 놀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탈진의 뜻이 뭐야? 한번 선생님처럼 설명해볼래?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되게 신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글을 이제 아까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글을 써보면 아이들 문해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뭐 동화책, 이야기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직접 한번 글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챕터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네가 이 챕터를 써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챕터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이야기 갈래가 나뉘어져서 그러면 네가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한다고 생각해서 네가 한번 넣어봐 하고 이야기를 만들도록 해주시는 건데 저는 언덕나무 심기라는 걸 해요. 네. 그게 뭐냐면 범죄활동은 마인드맵에서 좀 발전된 형태고 언덕나무 심기는 뭐냐면 이렇게 언덕을 하나 그려요. 네. 이야기의 시작에 나무를 하나 그리고 네. 끝에 나무를 하나 그려요. 진짜 네. 뭐 나무처럼 예쁠 필요가 없이 동그라미만 하나 있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언덕의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글의 절정 아니면 사건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 끝은 어떻게 끝을 낼까? 사건은 무슨 사건이 들어갈까? 하고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만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네. 그 사이사이 나무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 나무의 개수는 아이가 정해요. 세 개만 갖고 해도 돼요. 네. 나는 나무를 뭐 한 20개쯤 심을래. 그럼 20개쯤 심으면 돼요. 20개 심은 아이는 조금 더 그 글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되게 예쁜 나무일 필요도 없고 예쁜 네. 언덕일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언덕 한번 그려보고 우리 나무 심기 하면서 글쓰기 전에 한번 연습해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마인드맵은 약간 산발적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언덕 나무 심기는 순서가 있어요. 이 단어는 글에 나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직접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꼬들꼬들 마법의 세계 음식책이라는 책을 네. 읽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책이에요. 챕터에서는 각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 형식으로 나오고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챕터 하나를 좀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호떡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남자가 네. 등산을 하다가 동굴에 혼자 뭐 잠을 자게 되는데 네. 거기서 호떡을 어떻게 해서 우연히 먹게 되고 뭐 요런 네. 것들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를 쓸 때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문해력이 조금씩 늘어가기도 하고 엄마 이럴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네. 아이가 다 쓰고 나면 읽어 보고 고칠 점은 없니? 고치고 싶은데 없어? 하고 또 한번 쓰게 하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는 직접 읽어보도록 자기가 쓴 내용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좀 찍어주세요.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이제 가족끼리 공유하는 그 네. 소셜미디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밴드나 아니면 네. 뭐 가족 유튜브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데다 올려주시고 댓글도 달아주도록 하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글쓰기와 글 읽기에 좀 흥미를 가지면서 문해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드립니다. 계속 궁금하긴 한데 네.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이제 언어 지능을 교육하시고 네. 이 놀이법, 학습법을 계속 개발하시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보통 어떻게 하면 영어도 빨리 익히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수학 잘 가르치게 네. 할까? 여기에 보통 쏠려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언어 교육에, 언어 지능에 진심이게 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수학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도 뭐 영어 수학 학원 다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밑바탕은 네. 언어 지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에 대한 몰입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책에 쓰기도 했는데 네. 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평범했어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약간 힘에 부치고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 근데 한 3학년 때쯤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책을 만나게 됐고 몰입 경험을 했어요. 책에 대해 몰입을 한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 네. 책과 나만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으면서 그때부터 책에 좀 흥미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네. 우리 집에 없는 그 집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제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글집 복수감 네. 상장 이런 게 이제 저희 친척 집에 네.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그때 시간이 많았나 봐요. 지금처럼 막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은 무협지였던 것 같아요. 무협지에 제가 빠져가지고 무협지 한 시리즈를 다 읽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장 독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권 시리즈로 되어 있고 뭔가 역사와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토지라는 책 네, 아시죠? 네.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를 네. 읽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아마 13권, 14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책을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다 읽었어요.
박경리님 책이 너무 좋아서 박경리 작가님이 쓰신 책을 확장 독서제 네. 이것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느낀 점이 아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약간 이런 경험을 좀 해하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고 지금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학원도 많이 다니지만 그러면 문해력이 부족해서 어떤 몰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아웃풋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시간 대비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 먼저 다 체험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체계화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네. 좀 반드시 해놓지 않으면 좀 후회하는 거 뭐 수없이 많은 초등학생을 계속 보시고 있고 네. 두 아이에도 초등학생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좀 어떤 걸 좀 해놓으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여행 많이 다니시고 체험활동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건 근데 이미 많은 부모님들께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루틴 만들어주시기 생활습관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면 네. 힘들어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네. 사실 어렵긴 하죠. 그 나이 때 아이에게 어렵긴 하지만 회화 과정이기도 하고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생활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둘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컨디션에 따라 아이 기분에 따라 감정 읽어주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해야 될 것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나이대는 외부 자극에 좀 민감할 때요. 또 소리에 민감할 때인데 읽기 쓰기보다는 듣기 말하기가 훨씬 편한 나이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의사소통 계속 시도해 주시고 좋은 책 읽기도 계속 해주시면 좋고 또 오디오북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 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언어 지능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교육자이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어지능 또 책놀이가 답이라는 어떤 제 생각을 확고히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들 좋은 놀이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그 부모님들께서 하나 이상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낮아요. 우리 아이는 말을 똑똑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많은 책만 읽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해요. 되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에 대한 그 약간의 해답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고요.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 개인 인스타나 또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등공부 언어지능이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